전 처음에 2년 전에 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대한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6개월 전에 넘어져서 꼬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수치도 낮게 나왔어요. 음식도 잘 먹어보고 운동도 좀 하고 몸조심도 해보려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 이거 골밀도에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 체험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시행한 골밀도 검사상에서 모두 골감소증 내지 골다공증 소견을 보였는데요. 골다공증을 방치할 경우 기침이나 물건을 드는 일상 속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골절이 반복되기 쉬워집니다. 노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뼈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잘 봤습니다. 결과는 완전 안심이었네요. 네. 예, MVP를 섭취한 체험단의 골밀도가 나아지는 걸 확인했어요. 보세요. 어떠세요, 다들? 가도 신기하고 저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듣다가 희망이 생겼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까보다. 너무 지금 마음이 편해졌고요. 근데 이제 체험단 분들의 경우 약간 연배가 있으셨는데 이게 뭐 한 살이라도 좀 더 어릴 때 챙겨 먹고 이러면 결과가 좀 더 좋아지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MVP를 섭취한 후 골밀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평균 나이 21.3세의 젊은 여성들에게 MVP를 섭취시킨 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과 요추의 골밀도를 비교했더니 MVP를 섭취한 군의 요추 골밀도는 무려 1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년에 줄어드는 골밀도를 방치해서 껍데기뼈의 상태로 노년기가 되게 되면 골다공증이 있든 없든 그 자체로 노화가 급진전되고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바로 골절 때문입니다. 근력이 약해지죠. 또 이제 균형감각이나 반사신경이 떨어지게 되면서 노년이 되면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특히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디라고 했죠? 뭐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이렇게 맞아. 손목, 손목 아닐까요? 미끄러져서 발목. 발목. 발목 같은 경우. 발가락. 손목 약간 얇은 부분. 손이나 발이나 다 힘들어요. 그러면 맞아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방어적으로 넘어지면 손목을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손목 골절이 자주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노년기가 되는 70대에서 한 90대 사이의 이 노년층에서는요. 균형을 잘 못 잡잖아요. 그걸 짚지 못하기 때문에 골반과 다리를 잇는 이 고관절 부위에 진짜 큰 뼈. 네. 이렇게 이제 반사작용이 늦어서 순간적으로 손을 짚기가 어렵고 그래서 엉덩이부터 넘어지면서 그 충격이 고관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노년기의 낙상 사고는 사망을 앞당기는 바로 이 고관절 골절을 이제 사실 이어지는 경우들이 가장 높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에게 MVP를 섭취하게 했더니 뼈 형성 세포는 증가했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MVP 섭취가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뼈 리모델링 작업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